모두들 터라입니다. 네이버 웹툰이랑 DC가 협업해서 만든 슈퍼캐스팅 이 배트맨 웨인 패밀리 어드벤처 써있죠. 네. 지금 단행본에 요 결과물이 곧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나?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로고가 네이버 웹툰 로고입니다. 요거 네네네. 네이버 웹툰 로고고요. DC와 네이버 웹툰이 이렇게 있죠. 이 단행본을 시작으로 다양한 단행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일단 8월 미국 출판 시장에 첫 등장할 예정이고요. 웨인 패밀리가. 네, 네. 그다음에 빅슨 NYC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네, 네. 이것도 슈퍼캐스팅인데 네. 여기서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10월에 자타나 앤더 리퍼 이런 작품들이 나올 건데요. 네, 네, 네. 일단 연재 중인 작품을 단행본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슈로 발행되던 걸 연재 방식으로 옮기고 네. 다시 단행본으로 만나는 이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슈가 연재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이버 웹툰이 먼저 연재하고 그걸 묶어서 단행본으로 내고 동시에 그걸 띄울 수 있을 만한 무슨 이벤트가 또 있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일단 DC가 가지고 있는 유니버스나 세계관에는 이 작품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오. 네. 근데 이게 단행본으로 나왔다는 건 네. 이거 혹시 제임스 건의 DC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번 지난달에 제임스 건 취임 소식을 알려드렸죠. 누구죠? 마블의 마블의 케빈 파이기처럼. 케빈 파이기처럼 새로운 거 만든다는 인스타 라이브했죠. 근데 그때 이제 DC 전체를 다시 한번 리뉴얼을 한다고 했을 때 원천 IP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할 때 제일 쉽게 테스트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웹코믹이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리지널을 만든 걸 수도 있죠. 네. 그럼 이게 인기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일단 아이즌 어워드에서 베스트 웹코믹 후보에 올랐었고요. 누적조회에서 7,500만에 넘겼고 미국 독자 사이에서 굉장히 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네. 그래서 빅슨 NYC는 아프리카 출신 여성 영웅, 그리고 자타나 앤더 리퍼는 여성 마법사 이런 네. 사람들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슈퍼캐스팅의 향후 레드우드라는 되게 전설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네네, 레드우드. 레드우드를 비롯한 인기 IP가 다소 나올 거라고 했어요. 네, 빨간 망토죠, 빨간 망토. 네, 레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식 시리즈가 DC에서 정확하게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네.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세계관을 리뉴얼해서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영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네.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요 코믹에서 한번 테스트해보자라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그래서 마블이 약간 영화 쪽에서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임스 건의 새로운 DC가 이 슈퍼캐스팅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올라간다면 네. 그러면 일단 출판 만화 강세는 맞아요. 미국 만화 시장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게 많은 걸 하고 있거든요. 물밑에서. 네네. 막 고령화 문제도 있고 뭐 동시에 이제 고령화 문제라는 게 그 보는 사람들이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이 만화와 함께. 그렇죠. 그럼 새로운 독자가 안 들어오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키가 네이버 웹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DC 반격의 서막에 네이버 네. 웹툰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렇죠. 시나리오를 한번. 굳이 따지자면 원래 근본은 DC였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사실 그렇게 나오시면은 제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거는 케빈 파이기가 이제 케빈 파이기 된다. 제임스 건 형님이 말을 들으셨을 때 근본이 DC인 거고 이건 이제 이건 나오든지 말았든지 하고 그냥 막 한다. 네. 그러면 뭐 DC가 무슨 근본입니까? 역시 영상은 마블이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일단 앤 드피스트 DC 부사장이 이 네이버 웹툰과의 협업을 통해서 팬들을 더욱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DC가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IP와 네이버 웹툰의 기술, 글로벌 팬덤을 결합하는 파트너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말에서 혹시라도 네네. 이제 글로벌 IP 확장의 한 축을 네이버 팀이랑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지금 약간 너무 지금 혼자서 우리끼리 희망 차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아니면 아니면 이제 조용히 아무 말 안 하는 거고요. 맞으면 거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뭐랬어. 그럼요. 종족이 되려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